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이 심층분석. 오늘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어떤 뭐 16명이 반대를 했다라고 이분들에게 응원을 해야 된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고요. 직접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왜 법사위를 넘겨 주는 일이 발생했나? 여러분들 그거부터 좀 자세히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박병석이, 잘 들으십시오. 박병석이, 여러분들 그법 상임위원회 배분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시죠? 상임위원회 배분은 원내대표가 합니다. 사실상 당대표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 원내대표가 상임위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병석이 윤호중에게 국민의힘의 김기현과 윤호중을 불렀었대요. 박병석이 불렀었대요.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윤호중, 그래, 법사위 가져가라. 오케이. 김기현, 오케이. 해갖고 윤호중이 박병석과 국회를 빨리 뭐죠? 국회를 다시 정상화시키자라고 해서 박병석이 불러서 윤호중과 함께 김기현과 함께 합의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국회의원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의원 저기 윤호중과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의총을 열은 거예요. 의총을 열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국회 윤호중이 합의를 하고 와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침 10시에 최고위원회 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이가 법사위원장을 저쪽에게 넘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김용민 의원 안 된다 반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반대를 밀어붙였고 그런 와중에 최고위원회에서 쉬쉬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박병석이 윤호중을 불러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정상화시키려면 이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달라 그러니까 윤호중이 오케이 해서 최고위원회에 가서 윤호중이가 법사위원장을 저쪽에게 넘기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거기서 아침부터 부딪혀서 그러면 의총을 열자. 그래서 의원총회를 오후에 연 거예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잘 모르잖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들.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오라 그래갖고 뭐 하반기 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반기는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주기로 하고 7개는 뭐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거. 그냥 의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의총장에 들어가서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낮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낮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몰랐던 의원들도 있는 거야. 들어가서 알았던 사람들도 있고 무슨 투표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웬만하면 원내대표가 뭐를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냥 민주당은 여러분들 그냥 그 손들어주고 하잖아요. 이게 거수기 투표였어요. 거수기 투표를 해갖고 14명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할때 그러니까 손든 사람이 원래 15명인데, 한 명을 찾아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한 명은 못 찾았어요. 14명을 찾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144명이 의총에 들어갔습니다. 144명이 의총에 들어갔는데, 10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5명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총에서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그때 반대 토론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 정청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 이렇게 뭐 전반기 국회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하반기는 국힘이 맡을 거면 뭐하러 한 표라도 더 달라고 국민들한테 어떤 하소연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냐. 그럴 바엔 애당초 선거 없이 150대 150 나눠가지고 전반기 니네가 하고 후반기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반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래갖고 2년을 전반기 나머지 3년부터 4년차를 후반기라고 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전반기면 이제 국회가 내년 5월 31일까지가 전반기예요. 근데 윤호중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 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하반기 국회에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윤호중이가 지 맘대로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긴다. 이거는 그 다음 원내대표가 할 일을 지가 월권을 한 거죠. 이해가 가세요? 윤호중이 3월달에 됐나요? 윤호중의 임기는 내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 그 다음 원내대표가 저기 새로 뽑히면 그 사람이 하반기 국회에 대해서 그 국회의장과 함께 새로운 국회의장이 됐던 저쪽 원내대표랑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가 임기도 아닌데 지는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지가 내년 그 상임위까지 배분을 해놓고 지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거는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거든요. 당대표는 2년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윤호중 원내대표 임기 중에 내년이면 임기도 아닌데 이걸 미리 해놓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짚었더니 여기서 윤호중이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냐. 윤호중이 박병석을 만나갖고 자기가 합의를 해놓고 자기가 돌아와서 최고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대표가 있잖아. 송영길 대표의 임기는 8월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래 여러분들 그 상임위 배분은 원내대표끼리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송영길을 같이 그래서 송영길과 윤호중이가 송영길은 뭣도 모르고 합의를 했다고 원내대표가 했다고 하니까 송영길은 뭐 합의한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송영길이가 임기가 8월이니까 당대표를 앞세워갖고 윤호중이가 뒤에서 역적질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송영길이의 임기는 8월 윤호중 지가 다 합의를 해놓고 송영길한테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왔는데 당대표가 그건 아니다 라고 뒤집히기도 뭐 하잖아. 그래서 물론 둘 다 책임이 있지. 둘 다 책임이 있는데 송영길의 임기를 팔아가면서 이거는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근데 의원들이 그래갖고 오후에 여기저기서 의총이 열린다 그랬고 야 이거 뭐야 뉴스를 보고 알았대. 의원님들이 전부 뉴스를 보고 알았대요. 그래갖고 야 법사 이거 뭐야 넘겨주는 거야. 그래갖고 의총에 갔더니 윤호중이가 쭉 설명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나가서 반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박주민 의원이 나가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세 명이 반대 토론을 했대요. 세 명이 반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저쪽에게 원래 그러니까 11대 7 과거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갖고 오는 대신 7개의 상임위를 준다. 이거는 저는 양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회도 협의체를 우리가 18개의 상임위를 다 차지한 이유는 원래 원하는 11대 7로 가자.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국힘한테 너네 7개 가져라 라고 했는데 얘네가 아 우리는 법사위원장 안 주면 하나도 안 갖겠다 그래갖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그래 하지마 그럼 우리가 18개 가져갈게 그래갖고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18개를 다 갖고 와갖고 무한 책임을 주면 좋겠지만 11대 7로까지 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의원들이 심각성을 언제 느꼈냐. 의총이 끝나고 104명이 원내대표가 통과시켰다니까 손 들어준 거야. 거기서 모르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손 들어준 사람들도 꽤 있어요. 104명이 다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원내대표 힘 실어주려고 들어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국회 본청에서 어제 예산안 통과시켰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의원님들이 국회 본청에서 모여서 예산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여기저기서 의원님들한테 막 우리 지지자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야 이거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의원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몰랐던 의원들도 반대 토론하면서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어,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의총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수기 투표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몇몇 확인했던 의원님들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들 뒷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가 반대하는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걸 따진 게 누구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바로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명단 있죠. 이 명단 뭐 16명의 법사위 국진당에게 넘기는 거래에 반대한 찐 민주당 16명 여기서 잘못된 의원 찾아드릴게요. 고민정 찬성했습니다. 고민정 가짜예요. 김남국 찬성했습니다. 김남국 가짜고요. 그 다음에 문정복 찬성했습니다. 문정복 가짜입니다. 그리고 한준호 찬성했습니다. 한준호 가짜입니다. 이재정 기권했습니다. 이재정도 여기 명단 가짜고요. 이탄희도 기권했습니다. 이탄희도 가짜고요. 여기서 민병덕은 이것도 가짜입니다. 민병덕도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4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사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직접 확인한 거예요. 최혜영, 그 다음에 동작의 이수진, 그 다음에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소병훈, 유정주, 이규민, 진성준, 민영배, 황운하 14명이 반대를 던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은 기권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김승원, 그 다음에 우상호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찾아야 되는데 김승원이냐 우상호냐 저희가 그걸 찾고 있는데 김승원도 전화를 안 받고 우상호도 현재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사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최혜영, 동작의 이수진,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소병훈, 유정주, 이규민, 진성준, 민영배, 황운하. 이 명단이 맞지? 민병덕이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민병덕도 아니고요. 고민정 찬성, 김승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고민정 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정 기권, 한준호 찬성, 김남국 찬성, 이탄희 기권.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 잡아드립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주신 거 이게 여러분들 진짜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 14명은 명단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거 저거 돌아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저건 있어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원내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손들어 주신 분들도 있다. 뭔지 몰라서 기권하신 분들도 있다. 여러분들 기권을 욕하지 마시고요. 찬성을 지금 어떤 식으로 찬성했는지 나중에 다 뭐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반대하신 분들을 응원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명단 14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윤호중은 이런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뭘 맞죠? 원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뭘 맞습니까? 운영위원장을 하죠. 운영위원장을 맞습니다. 근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윤호중이 법사위원장에서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현재 법사위원장은 박주민이 가고 있죠. 근데
임시로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원 구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운영위원장을 못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 운영위원장은 여러분들 그 통과가 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자기가 하는 걸로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윤호중의 역적질이에요. 지 운영위원장 하려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지 운영위원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려고 저 국힘당과 저런 뒷거래를 통해서 법사위를 넘겨주고 여러분들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전반기 때 17대 7을 안 받아준 이유도 법사위원장을 달라 그래서 안 받아준 건데 이제 와서 법사위를 넘겨준다? 말도 안 되죠. 그래놓고 변명을 뭐라고 하냐? 변명을 뭐라고 하냐? 자구책. 그러니까 이 뭐죠? 무슨 자구책 있잖아요. 모든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법사위가 17개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런 모든 그 법들이 법사위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체제 자구책. 그게 여러분들 이게 법사위가 상원 개념이잖아요. 법사위가 상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법사위를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 그냥 문체부에서 통과, 소위에서 통과한 법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끔 만들고 뭐 과방위에서 통과된 법을 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는 자기네 법만 법사위에 관련된 법만 자기네들이 거기서 심의해갖고 국회 본회의에 올리게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사위 갖고 싸우지 않아요. 응? 그렇게 되면 법사위 갖고 싸우지 않아요. 모든 18개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를 서로 안 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윤호중이나 이런들 자구책 심사 그거 만들면 된다. 그걸 저쪽에서 함부로 해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윤호중이 꼼수를 또 씁니다. 윤호중이 어떤 꼼수를 쓰냐? 법사위를 넘겨달라고 할 때 반대할 만한 의원에게 이건 취재를 했어요. 반대할 만한 의원에게 뭔가를 딜을 했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윤호중이가 법사위를 저쪽에 넘긴다고 하면 가장 노발대발 할 사람에게 상임위원장 한번 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상임위원장 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제안을 딱 거절했어요. 왜? 누구에게 상임위원장, 반대를 심하게 할 사람에게 상임위원장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반대를 못할까봐. 근데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뿌리치고 반대를 하셨죠. 오늘 제가 취재한 거 나머지 한 명도 여러분들에게 찾아낼게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진짜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윤호중이 이거 역적질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윤호중이의 지역구가 경기 구리시예요. 경기 구리시에 사시는 분들 거기 지역 사무실에 1인씩이라도 좀 해주세요. 송영길이 지역구 개항을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지역구에서 바로 자기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들이 그 지역 앞에서 경기 구리와 인천 개항을 해서 하시는 분들 지역구 그 1인실 릴레이 하십시오. 지금 윤호중과 송영길에게 1시간에 500통씩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송영길과 윤호중에게 1시간에 500통씩 문자가 간대요. 더 보내세요 돼요. 5천통씩 가게 해야 돼요. 응? 5천통씩 가야 돼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거 명단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허위예요. 제가 직접 다 확인했고 여러분들 저는
적어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정 가짜입니다. 고민정 찬성표 던졌고요. 김남국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여기서 여기 밑에 한준호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 다음에 문정복, 여기 이름에 문정복이 끼어있는데 문정복도 찬성표를 던졌고, 이 네 명은 이 명단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민병덕은 왜 여기 이 사람이 끼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병덕도 아닙니다. 제가 발표해드린 직접 취재한, 그리고 2탄이는 기권, 이재정도 기권, 2탄이 이재정은 기권, 김남국, 고민정, 한준호, 문정복, 여기 반대표 전대떡이 더 있는 사람 중에 4명은 가짜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올려놓은 이 명단,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소병훈, 유정주, 이규민, 진성준, 민영배, 김승원. 김승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빼요. 김승원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게. 우상호도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김승원 빼고 우상호 빼세요. 확인 안 된 거예요. 다시 쓰세요. 이거 아니에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14명 최혜영, 동작의 이수진,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소병훈, 유정주, 이규민, 진성준, 민영배, 황윤아. 14명은 반대표를 던졌던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우원식은 기권을 했고요. 다시 올려주세요.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될 일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하면요, 국회에서 뭐 법사위원장, 뭐 국힘당에 뭐 김기현으로 하자는데 이 있습니까?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투표로 상임위원장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요. 어? 그리고 윤호중, 송영길 한 시간에 지금 5천 통씩 가고 있다는데, 500 통씩 가고 있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14명은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다 같이 저 허위로 저거 작성하지 마시고요. 펌바로 여기 있잖아. 윤호중, 이건 윤호중이 박병석과 얘기를 해서 국회 정상화를 한다 그러면서 딜을 해갖고 최고위원회 붙였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의총으로 가갖고 의총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분에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이 14분에게는 끊임없이.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명단이 있어요. 뭐가 있냐. 네, 여기 이제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소병훈 좀 이상하죠? 소병훈이 웬일로 반대를 했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소병훈이 들더래요. 찬성이에요 처음에. 근데 마침 그 뒤에 이수진 의원이 앉아있다가 등짝을 치면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 손대라! 그러니까 소병훈이 손을 들었다가 갑자기 손을 내리고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주니까 들어. 그래서 소병훈은 뭣도 모르고, 예, 이수진 의원님, 소병훈은 반대를 들어갔고, 예, 이수진이 살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반기 국회 협상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찬성 드니까 얼떨결에 소병훈이 들었다가 이수진 의원이 등짝 스매싱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손 내렸다가 갑자기 다시 반대표에 들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취재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단,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표를 제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서영교,
최영, 이수진, 소병철, 송옥주 한 명,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맞습니다. 한 명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잘못된 정보로 마치 여기서 찬성표를 던진 고민정, 김남국, 한준호, 문정복 이런 잘못된 명단이 돌길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억울해하잖아요. 유정주 기억하세요. 유정주 의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정주, 이규민, 진성준, 민영배, 황운하, 소병훈, 소병철, 송옥주 이런 분들 다 반대표 던졌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 반대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총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있게 반대를 한 사람인데 오히려 저 명단에는 없고 찬성을 했던 사람이 마치 반대한 찐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건 전부 허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들 취재한 거니까 저거 허위입니다. 그리고 아직 찬성을 누가 던졌는 거는 저희가 밝히기가 좀 힘든 게 뭐 대충은 알겠죠. 근데 또 174명 중에 또 안 온 사람들을 또 찾아야 되고 144명 중에 현재 제가 취재한 바로는 찬성 104명 중에 반대 15, 기권 25, 기권은 이재정, 이탄희, 그 다음에 우원식, 기권 3명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더 여러분들 그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알겠죠? 아 이게 뭐 김당국 의원이 저기서 찬성을 했다라고 해서 물론 저랑 친하고 그런 사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나도 김당국 의원 좋아하고 그러지만 찬성표 던졌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김남국 의원이랑 나랑 뭐 형동생 하는 사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윤호중이가 진짜 이거는 지 욕심에 박병석과 짜웅해갖고 최고위원회에 붙여갖고 자기 임기가 내년 3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 이후에 벌어질 원내 원 구성까지 자기가 관여를 한 것은 월권이고 이거는 전면 취소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 그쵸?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 사건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내년 3월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하반기 원구성에 그 사람이 해야지. 내년 원내대표가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해야 될 일을 지 빨리 운영위원장 차지하려고 지 법사위원장 지금 내려놓고 그럼 원내대표 나오지 말든가. 안 그래요? 지 법사위원장 계속하고 있으려고 이게 뭐냐. 윤호중의 욕심이에요. 윤호중이가 원내대표 안 나오고 윤호중이가 그냥 법사위원장 하고 있었으면 내년 5월 31일까지 계속 법사위원장 갖고 가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거기 그 원내대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지가 원내대표도 한다고 기어나와갖고 법사위원장이 그 힘들게 차지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 이긴 다음에 야 너 원내대표니까 그거 물러나야 되잖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원내대표 나오지 말았어야지. 법사위원장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나오든가 지 욕심 채우려고 법사위원장 지가 차지했는데 원내대표 하려고 나왔다가 법사위원장 공석이 돼버리니까 저쪽에서 또 달라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직접 일일이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들 믿어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명단 발표한 14명 이분들이 진짜 법사 상임위원장 배분에 저쪽에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니까 저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 이거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명단 14인을 여러분들 누군가가 좀 만들어주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14인의 명단을 누가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게시를 할게요. 이 명단을 보고 좀 그 포토샵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가짜 16인에 떠도는 명단 말고
누가 좀 만들어갖고 14인의 명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게시판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박병석이 윤호중을 불렀고 윤호중은 합의를 해줬고 윤호중이가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김용민 의원이랑 몇몇이 최고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의총에서 결정하자 그래갖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의총 소집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던 의원들은 진짜 뭔지도 모르고 듣다가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눈치만 보다가 대부분이 반대를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권하신 분도 있고 그냥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서 손을 들었다가 밤에 새벽에 국회 본청에서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날라오니까 야 이거 뭐야 우리가 이거 뭐 잘못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그제서야 느끼고 지금 윤호중, 송영길 문자폭탄이 한 문자 행동으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한 1시간에 500개씩 정도 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당원과 지지자로서 이거는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호중이가 지 임기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지 임기가 아닌 다음 원구성을 지가 했다는 것은 무효화 시켜야 되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추미애든 정세균이든 누군가가 대권을 잡으면 법사위를 저쪽이 갖고 가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떤 개혁을 하겠어요? 이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이거는 반대한다. 법사위원장을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건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피해를 입을 게 차기 대통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구 을 그 다음에 경기 구리시 예산이 사시는 분들 그 윤호중 지역구 그리고 송영길 지역구에 1인 릴레이 시위를 꼭 좀 여러분들 꼭 날씨가 덥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지역구에 그 지역구 시민들이 나와서 비판하고 법사위원장 그 되돌려 놔라 라고 하면 가장 쪼니까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 귀찮아도 우리 문자 행동으로서 우리가 지금 촛불을 들 수 없지만 휴대폰을 들고 정말 민주당이 잘 되는 마음으로 욕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러려고 180석 준 거 아닙니다.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 넘겨준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나눠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국회를 운영해야지 민주당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 다음 정권도 민주당에 주는 거지 무조건 책임을 반띵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합시다. 알겠죠? 욕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여러분들 행동합시다.